린덴 할아버지의 오이 농장. 린덴 씨가 농장에서 하는 일은 많지 않다. 잡초를 뽑는 일이 대부분이다. 그래도 40여 년 동안 줄곧 천정 농법을 지어온 온실 속에서 오이는 싱그럽게 연그러간다. 오이밭은 벌레들의 천국이다. 오이꽃 나무와 가지, 작은 잎들 위로 해충과 천적은 서로 치열하게 싸우고 먹히며 자연의 섭리대로 살아간다. 온실 안은 거대한 생태계다. 오이꽃 가지에 부착된 천적이 꽃 속으로 날아갔다. 지금 오이꽃 안에선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 오이에게 치명적인 해충 총체벌레가 우글거린다. 유충부터 성충까지 다양하다. 총체벌레는 날개가 총체와 비슷해 붙여진 이름이다. 총체벌레는 입속에 알을 낳고 꽃의 속살을 좋아해 그 속에서 잘 논다. 위험하다. 벼랑간 나타나 순식간에 벌레를 낚아채는 이 녀석. 총체벌레의 천적, 미끌 애꽃 노린재다. 노린재의 포식력은 왕성하다. 하루에 12마리 정도는 거뜬하게 해치운다. 꽃 속은 아수라장이 됐다. 총체벌레들은 재빨리 꽃의 속살 깊이 몸을 숨겼다. 노린재는 녀석들을 찾는 데 여념이 없다. 총체벌레가 숨죽여 노린재의 동태를 지켜본다. 미처 숨지 못한 벌레 한 마리가 표적이 됐다. 벌레 한 마리를 놓고 두 마리가 힘겨루기를 하고 있다. 승리는 힘센 자의 것. 진 자는 돌아서고 이긴 자는 먹잇감을 포식한다. 포식당한 총체벌레는 껍데기가 되어 버려졌다. 먹잇감을 빼앗긴 또 다른 노린재가 벌레들의 은신처를 얼씬거려 본다. 다시 사냥에 나선 것이다. 총체벌레들은 또다시 숨죽여 천적의 동태를 주시한다. 사냥감을 물색해보지만 좀처럼 기회를 잡지 못하는 노린재. 그냥 돌아선다. 천적이 종적을 감추자 그제서야 총체벌레들이 다시 고개를 내민다. 치열한 약육강식의 세계. 농부에게 천적은 자연이 내려준 천연의 살충제다. 그만큼 농부의 수고는 덜 수 있다. 대신 린덴 씨는 천적 일지를 쓰는 일에 정성을 다한다. 40년 동안 단 하루도 거름없이 써왔다. 네덜란드의 저력은 이런 작은 농가에서 출발한다. Nou, wij telen al jaren biologisch, dus je hebt een indicatie wat of daar je te wachten staat. Dat wil niet zeggen dat ieder jaar één er is, want ik tel al 30 jaar biologisch, dus elk jaar is anders. Maar je moet met z'n allen.
린덴 씨가 천적 일지를 써서 보내는 것은 이곳 PPO. 천적 연구소인 PPO는 네덜란드 천적 농업의 또 다른 구심점이다. 처음엔 정부기관으로 출발했다가 지금은 운영자금의 절반은 정부 지원으로 나머지는 농민들을 컨설팅해주는 비용으로 운영되는 곳이다. 농민들이 적극적으로 이곳에 비용을 지불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 농부들은 현장에서 부딪히는 문제와 고민들이 생기면 이곳에 의뢰한다. 이곳의 연구진들이 연구와 실험을 통해 답을 찾아주기 때문이다. 연구가 끝나면 연구단지 안에 대규모 유리 온실에서 실험 재배를 통해 검증 과정을 거친다. 농민들이 현장에서 겪게 될 문제를 최소화하자는 것이다. PPO는 정부와 연구기관, 농가의 적극적인 협동 네트워크인 셈이다. 네덜란드는 천적농법의 든든한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농업 부국의 성장을 이룩한 나라였다. 천적연구소에서 상품의 실용화가 검증되면 그 다음 네트워크는 천적회사로 연결된다. 세계적인 천적회사 코퍼트사. 1960년대 후반 네덜란드에서 천적농법을 최초로 시작했던 오이 재배 농부 코퍼트가 만든 회사다. 코퍼트사의 역사는 세계 천적농업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천적농사의